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이 동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 달서구 두리동인데요, 요즘 두리동 매물 뭐 거의 없죠. 두리동은 아무래도 두류 네거리, 두류역과 내당역, 그리고 대구 중심도로인 달구불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면 교통, 생활이면 생활 환경 등이 아주 편리한 그런 동네입니다.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 참 많은 동네이고, 이런 임대업하기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정면에 이 건물인데요, 지금 보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쪼롬이 지어져 있는데, 요 건물들 지은 지가 거의 한 6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가구, 2룸 3가구, 3룸 3가구,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73제곱미터, 건물 456제곱미터, 대지는 구평수 안산시 82.6평, 건물 138평입니다. 2016년 10월 5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의 매매가 16억 6천, 대출은 5억 있고, 임대 보증금 현재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주인 세대 세 놓고 임대 보증금 5억 7,200만원, 그리고 현재 인수 가격 5억 8,800만원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64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약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건물은 이 건물 바로 뒤편에는 중흥 S클래스에서 지금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건물 앞쪽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라인들, 이 라인은 지금 여기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여기 동쪽 방면으로 보면 저기 자이 하늘채 아파트 보이죠? 아주 최근에 지어진 최신축 아파트이고요, 자이 하늘채 주변, 그리고 저 주변으로 해서 본 건물까지 지금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각종 개발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여기 지식센터,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완공이 다 되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약 40개에서 50개 업체가 입점을 할 수 있고, 일자리가 약 1000개 이상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그런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건물 주변으로 이런 호재가 많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는 여기 총 4대, 그리고 이쪽 편에도 3대, 그리고 주차는 총 7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1층에는 여기 3룸이 한 가구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 건물, 요 건물 지을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 없이 한 가구 더 놓고 수익을 더 내는 구조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신축 건물과 비교하자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가구 구성이라든지 건물 내용이라든지 평수 대비 건물 구조, 세대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신축 건물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그 점 참고해 두시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 같은 경우는 원룸 2개, 2룸 하나, 3룸 한 가구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도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임대 내역 같은 경우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한 36만원 받고 있고요, 2룸 같은 경우에 반전세 아니면은 월세는 한 50만원 정도 선 그렇게 받고 있고, 반전세는 3천에 30, 이런 식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좌측에는 주인 세대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마주하는 곳에는 투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주인 세대에는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제일 위층 옥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 관리인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게 이랜드 타워. 본 건물은 여기 이랜드가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여기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가 약 한 1000개 정도 창출이 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물 뒤쪽에 보면 중흥건설에서 이렇게 아파트 짓고 있는 현장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펜스가 저기서부터 쭉 다 쳐져 있죠. 바로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앞쪽에 보면 성한 오피스텔 바로 보입니다. 저기가 내당역이죠. 오늘 건물은 내당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내당역 앞쪽에는 홈플러스까지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홈플러스 글씨 바로 보이시죠? 홈플러스 앞쪽이 바로 달구벌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치는 임대업하기 좋고요. 내가 직접 거주하기 좋고 생활, 교통 등 아주 우수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동네,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오늘 건물은 장점이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뭐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